전국 곳곳에서 야 너도 야 나도 속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보시죠. 자, 이곳은 제주의 다른 고깃집인데요. 불판 위에 펼쳐진 고기에 새하얀 비계가 가득합니다. 끄트머리에나 그냥 선 분홍빛의 살코기가 조금, 이거 멀리서 보면 완전 장어 펼쳐놓은 것 같은데 구우면 좀 낫겠지 했는데 비계 잘라봤자 비계지 살코기가 되겠습니까? 자,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죠. 아, 역시나 살코기가 보일락 말락 비계가 대부분인 고기에 무려 오돌뼈까지 저렇게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. 자, 이 사진 속 상황이 어색하지 않으려면요. 사장님, 여기 돼지 비계 2인분 주세요. 해야 하는 거잖아. 비계를 돈 주고 사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? 네, 그런데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어제 그 제주 흑돼지 삼겹살 비계 논란 전해드린 이후에요. 여기저기서 나도 비슷한 일 겪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먼저 첫 번째는 제주도의 또 다른 흑돼지 집입니다. 어제 전해드린 곳은 아닌데요. 이 게시자는 지난 4월에 제주 갔다가 비계를 돈 주고 사 먹었다. 굽기 전에 아 이거 비계가 너무 많은 것 같다. 다른 부위로 바꿔주셔라 요청을 했는데 가게 측에서는 원래 날마다 고기가 좀 다른 거다라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. 결국 고깃값으로 11만 원 결제했다고 했고요. 아이고야. 두 번째 보신 곳은 부산 동래구입니다. 흑돼지 오겹살 1인분이 120g, 15,000원짜리였다고 하는데 이 게시자가 2인분을 주문했는데요. 오돌뼈 붙어있고 비계만 많은 고기를 받았다는 겁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뭐 방송 나간 이후에 광주, 청주, 뭐 전국 곳곳 고깃집에서 이 비계 고기에 대한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